자, 강력한 끌링 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19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 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9평이 코앞이죠. 지금 다음 주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남았네요. 다음 주보다는 10일 정도 전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9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9평은 사실 뭐 이게 결과가 여러분들의 입시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시험은 아니지만 잘 봐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잘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9평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잘못된 학습법은 아니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9평 성적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 만일 나왔어.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공부를 해나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이걸 시행착오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시행착오니까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또 방법을 또 틀어서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는 게 좋은데 방금 제가 말한 걸 잘 생각해오면 무조건 잘 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운 좋게도 뭐 찍은 게 또 잘 맞고 이래서 9평을 또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실력이 그대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잘 나오는 게 좋겠죠. 그렇죠? 9평 이후엔 또 여러분들이 또 수시에 대한 또 계획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9평이 또 잘 나오냐 잘 안 나왔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계획도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시험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을 거고 일부 학생들이 또 모의고사를 통해서 9평 대비를 또 실시를 하고 있겠죠. 그런 와중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겠어요? 바로 작년에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실시가 됐는가. 그 작년에 그 모의고사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또 판단해 보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스트는 바로 작년 2018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두 문제를 제가 선별을 해서 풀이를 해드리는 캐스트가 되겠어. 그래서 한 번쯤 꼭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작년 9평 모의고사를 출력해서 볼 수 있겠죠. 한번 봐봐.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익숙한 문제들이 가득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이렇게 쭉 보면서 분석을 해본다면 작년에 9평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어서 전범위에서 뭐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딱 그 주제들이 출제가 됐죠. 그렇죠? 바로 그 문제가 20번 문제 그리고 19번 문제 이 두 문제가 가장 많이 틀렸습니다. 작년 9월 평가원에서. 20번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틀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평가원에 배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19번을 가장 더 많이 틀려요. 작년 9평도 마찬가지였어. 작년 9평도 20번 분명히 많이 틀렸어요. 가장 많이 틀린 두 번째 문제였어요. 바로 19번이 가장 많이 틀린 첫 번째 문제였는데 평범하긴 했지만 이 문제의 정답률이 이게 유명한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 다 풀어봤죠.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뭐 2a 분의 2씨 구하라는 문제 아닙니까? 얘 정답률이 물론 뭐 평가원이 정답률을 발표를 하진 않습니다만 정답률이 10%대였던 것으로 그 당시 기억이 나네요. 물론 10% 후반대인데 후반대인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다 찍어도 20%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뭐 20%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많이 찍었어 이 문제를. 그런 문제가 아주 특이하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도 25%에 30% 정답률이 나오는데 이때는 10% 후반 거의 그냥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분명히 작년 9평에 어려운 킬러 문제였다. 다시 한번 꼭 봐야 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죠. 공부를 했었어도 또 한번 봐. 왜냐하면 이거 해법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제가 기출 강의에서도 문제를 풀어줬는데 또 그때 저도 이제 그 기출문제 풀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럼 또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쉽게 그런 것으로 한번 19번을 풀어볼 거고요. 20번 문제 이거 정답률이 한 30%대였거든요. 30%대
작년에 그 9편 같은 경우는 18, 19, 20번이 돌림임, 뉴턴 역학, 유체. 정확하게 평가원이 예상한 대로, 평가원이 예측한 대로 가장 많이 틀려줬어요. 18, 19, 20번을. 그리고 진짜 그 가장 그 전통적인 그 고난도 세 문제가 딱 어렵게 나온 거죠. 여러분이 곧 보게 될 9평도 그럴 수 있어. 그렇죠? 그세 가지가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죠? 돌림임, 유체, 뉴턴 역학. 다만 이제 작년 수능에서 돌림임이 좀 쉽게 출제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뉴턴 역학과 유체 역학은 어렵게 똑같이 출제가 됐는데 돌림임이 살짝 쉬웠다라는 거. 그런 것도 한번 좀 특징 삼아 볼수 있겠죠. 이번에 9평도 세기가 어려운 게 가장 가능성이 높겠지만 뉴턴 역학이 쉬워지진 않아. 그래서 그거는 뭐 진리야, 진리. 근데 유체 역학이 살짝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측하기로는 유체는 계속 어려울 것이다. 제가 볼때 돌림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걸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도 작년에 그 변압기가 좀 독특하게 한쪽에다가 코일을 다 감아놔가지고 독특하게 낯설게 느낀 게 있을 거야. 이번에도 그럴 거야. 제발 좀 맨날 그 똑같은 것들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같은 원리로 낯설어 보이는 걸 물어볼 텐데 낯설어 보이면 이게 어떤 원리인지 대략 얘기를 해줘.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갖다 넣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겁먹고 이건 내가 안 배운 거다. 망했다. 패스. 이렇게 그냥 무조건 버릴 생각만 하지 말고 알겠죠? 도전해보는 생각도 꼭 해볼 생각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퀘스트는 20번과 20번 이 문제, 그 다음에 19번 그두 개만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이 작으니까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20번 문제 봅시다. 자, 뭐 시간 되면 작년 그 9평 문제를 출력해서 테스트는 하지 말고 테스트하지 마. 감 떨어지니까. 왜냐면 기출 문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다 아는 문제일 텐데 뭐. 다 아는 문제야. 답 기억나는 것도 있어. 그런 거로 시험 보지 마세요. 30분으로. 알겠지? 그냥 문제집 풀듯이 한번 쭉 공부하면서 내가 혹시 부족한 게 무엇이 생겼나. 원래는 부족하지 않았는데 생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까먹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차원에서 문제집 풀듯 풀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20번 문제. 20번 문제는요. 뭐 유체 문제였어. 그렇죠? 흐름관에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베르누이 법칙 적용하는 건다 알고 있을 거고 아래쪽에 U자관, 아래쪽에 U자관 있잖아요. 그렇죠? U자관. U자관에서는 정적 표현이라는 걸 이용한다라는 걸다 아는데 특히 기본 형태, 위쪽엔 흐름관이고 아래쪽엔 U자관으로 아주 기본적인 유체 딱두개 있고 그런 경우에는 압력 차에서 유도된 방정식, 압력차 방정식이라고 제가 많이 부르는 그 방정식을 써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항상 내가 뭐라 그러죠? 원리를 알아야 한다. 원리를 알고 나서 거기서 도출된 여러 가지 정리들은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외우기에만 급급해서 원리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둘다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특히 여기선 여러분들에게 낯선 걸 보여주고 있죠. 어떤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유체가 지금 이게 흐른다라는 표현이 없어. 그렇죠? 가에선 흐르면 항상 화살표를 줘가지고 흐름선을 주는데 아예 없지. 여기 유체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잘 읽어오면 유체가 안 움직인단 말은 없고 그냥 아래쪽에 U자관에 액체가 AB가 경계면에 서로 다른 액체 AB의 경계면에 피스톤이 놓여서 정지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그냥 유체는 안 움직인다란 말은 없고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너무 많이 넣어놨어. 흐름선 안 좋죠. 화살표 안 좋죠. 그리고 이쪽과 이쪽의 유체가 어때요? 높이가 같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에 뭐 흐를 때 여기 압력이랑 여기 압력 가지고 그 압력이 여기서 다르잖아. 베르니 법칙에서 유체가 흐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흐르면 같은 높이에서 압력이 같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낯선 느낌을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압력이 있는데 그 압력이 만약 같다라고 다른 만약 일반적으로 이쪽이 더 높죠. 흐르면 그렇죠? 예? 넓은 쪽이 수평관에서는 느린 쪽이 압력이 더 큰데 압력이 크면 그게 아래로도 전달이 돼서 여기가 낮아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이게 같다라는 것은 여기서 유체 압력과 유체 압력이 같다. 즉 유체는 안 흐른다. 여기인 유체는 정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베르누이 법칙을 쓸수 없다. 알겠죠? 그럼 이제 뭐 정적 평형이라고 해서 기준면 잡아서 양자의 압력이 같다. 이걸 쓰는 것도 여기선 의미가 없어. 이쪽은. 그렇죠? 바로 이쪽에 의미가 있는 거지.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피스톤이 박혀 있는데 피스톤의 밀도가 몇이야? 6로다라고 지금 주고 있잖아요. 6로. 6로라고 주고 있고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높이 차를 줘서 이게
4D다라고 주고 있으니까 요건 지금 D로 줬지 않습니까? 요게 요게 D고요. 위쪽이 지금 위쪽 요게 3D죠. 그렇죠? 요게 3D. 요거는 지금 D라고 이렇게 주고 있는 이런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높이는 압력 같으니까 여기도 압력, 여기도 압력이 같아. 그다음에 이 녀석의 밀도는 문제에서 로라고 줬죠. 근데 이 B 밀도를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이 로비를 이쪽에 이쪽 부분에서 이쪽은 얻어갈 게 없어. 건질 게 없다고 하지. 전문 용어로 건질 게 없고 이쪽에서 건질 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로비를 구한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근데 어차피 여기 압력, 여기 압력 똑같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기준면 잡아가지고 기준면 잡아서 양단의 압력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는데 여기서 원래 PA, PB 이렇게 있으면 요걸 가지고 두 개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유체기중이랑 여기까지 유체기중도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좌우가 똑같아요. 그래서 기준면 양단의 압력 똑같다고 할때 여기서는 요 압력과 요 압력이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어디만 눈여겨보면 되는 거야? 바로 이 부분만 눈여겨보면 되는 거야. 여기만. 여기 압력이랑 요두개 합친 압력이 같다. 위쪽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됐습니까? 예.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상황에서는 이쪽이겠지. 이쪽이. 로즈 H. 로비. 그쵸? 비밀도를 모르니까. 그치? 로비 GH가 4D죠. 4D. 오른쪽에서는 이쪽은, 여긴 지금 로잖아. 로지 3D가 있고요. 플러스 이쪽은 6로지 D가 있는 거지. 고쳐도 된다. 로지 H는. 알겠죠? 우리가 유체의 수면으로부터 깊이에서의 압력을 구할 때 얘가 로고. 로. 여기 바닥 압력 구할 때 면적당 얘가 누르는 거 mg로 우리가 도출을 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mg는 로 vg.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 부피라는 게 밑면적을 A라고 했으니까 이게 AH란 말이야. AH 날라가니까 로즈 H인데 이게 고체 덩어리가 돼도 그대로 이 과정을 쓸수 있을 거야. 그래서 피스톤이 아주 독특하게 당연히 고체일 텐데 얘 6롤 줬을 때 얘도 로즈 H를 쓸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얻어갔어야 돼. 평가원은 여기에 어떤 아주 좀 신선한 내용을 여기에 숨겨놓은 거죠. 고체도 로즈 H를 쓸수 있다라는 걸 이때 처음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어. 고체든 액체든 그 무게에 의한 압력을 구할 때 로즈 H를 쓸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6로 GH가 D니까 이걸 쓸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4분의 9로. 그래서 로비가 뭐가 나오는 거야? 4분의 9로를 여기서 구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가에서 구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가는 거지. 나는 유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유체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렇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높이차가 나기 시작하죠. 높이차가 나는데 봐봐. 쓱쓱쓱. 높이차가 나는데 아니야. 이쪽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좀 애매하게 뭐 위치 얘는 뭐 높이를 줬는데 뭔가 좀 이렇게 비교하기가 되게 애매하게 줬고 어차피 여기 필요도 없어. 얘는 한번 썼잖아. 수능 문제는 항상 한번쓴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안 쓰죠. 그죠? 이쪽은 특이하고 한번 써서 4분의 9로 구하라는 거고 이제 유체를 흘려보냈다. 이제 유체가 흘려보내. 이제 베르니 법칙 쓸수 있는 거야. 항상 베르니 법칙은 유체가 흘러갈 때 흐름과 내부에서 유체가 흘러갈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면적이 왼쪽과 오른쪽이 여기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연속방 정식을 쓰게 되면 1대 2. 그래서 여기 속력을 지금 V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는 몇 V다? 2V 이렇게 주고 여기에 지금 높이의 차가 유체가 나잖아요. 이쪽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형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지. 기본형, 기본형. 유체 흘러가고 밑에 한 유체 있어서 이렇게 정적 표현 쓰는 거. 얘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갔는데 여기선 지금 잘 보면 높이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좀 어떻게 해놨는지. 뭔가 안 쓰는 거야. 우리 여기서 뭐 구하는 건데 지금? P에서 A 순위 V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V. 여기 베르니 법칙 쓰고 여기서 여기 기준면 잡아가지고 정적 평형 쓰게 되면 그냥 답 나오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이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수업 안 들었어도 대략 알 거야. 여기서 베르니 법칙에서 압력차를 구할 수 있잖아. 여기 정적 평형에서 이쪽에서 압력차 PA, PB 압력차를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2분의 1로 곱하기 제가 많이 이렇게 해야지 델타 V죠. 나 빠른 속력의 제곱에서 느린 속력의 제곱 뺀 거. 이거는 큰 밀도에서 작은 밀도의 차이를 뺀 밀도차.
밑에 큰 밀도, 큰 밀도에 작은 밀도를 패해서 ρgh, 델타 ρgh. ρgh는 여기 이 둘의 높이 차이예요. 높이 차이. 잘 보시면 그 높이 차이를 준 거지. 몇이라고? 3h라고 준 거야. 그치? 요거를 3h라고 준 거지. 이렇게. A고 D 아니고요. 3h. 그래서 여기다 이제 H에 3H 집어넣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압력의 차이에서 도출한 방정식이다. 그래서 압력차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된다 그랬어. 항상 방금 여기 한 것처럼 여기 안 움직일 땐쓸수 없는 거예요. 정적 평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거 안 써도 베르누이 법칙과 정적 평형 쓰면 답은 나와.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주 연습한 사람들은 이걸 쓰는 거지. 어떻게? 2분의 1, 로 곱하기 빠른 속력 4V제곱, 그치? 느린 속력 V제곱, 이거의 차이. 이거는 밀도차 4분의 9로에서 뭘뺀 거야? 4분의 9로에서? 4분의 9로에서 위에 있는 유체 밀도 로, 로지, H는 몇 H야? 3H. 이렇게 해도 답을 빨리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 됐습니까? 2분의 3로 V제곱이죠? 네, 3로 V제곱이고, 여기는 4분의 4를 뺀게 4분의 5. 4분의 5 곱하기 3. GH 날라가고 지워지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 빼먹었네. 로도 없어지고 사라지겠죠. 됐습니까? 예, 2분의 5가 살아남지. 그래서 V는 루트 2분의 5 GH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형태가 작년 9평의 20번 문제였어. 알겠지? 기출 때도 풀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이쪽에서 원리를 직접 이용해서 베르니 법칙과 정적 평형을 써서 구할 수도 있고, 뭐 외웠다면 땡큐. 외웠다면 이런 방정식으로 압력차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 제가 특난도 주의 특강에서는 복합형이라고 해서 원리 한번 쓰고 압력차 방정식 한번 쓰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 그랬어. 그런 거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디테일까지 아름답게 육로로 집어넣어서 낯선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출제가 됐던 아주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예, 최고의 문제였죠. 이게 정답률이 30%대였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틀린 세 문제가 40% 미만이야다. 알겠죠? 20%대, 30%대, 30%대. 알겠지?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19번 문제, 9평 문제가 대단히 많이 틀렸어. 이 문제요. 한번 읽어볼래? 문제 뭔지? 없는데요. 아까 출력하라고 했잖아. 출력해서 한번 보라고 했잖아. 한번 정도는 좀 봐놔. 쭈아씨들. 물론 뭐 캐스트만 보셔도 됩니다. 네, 읽어줄 테니까. 어떤 문제죠? 그림 가는 ABC가 이렇게 세 마리가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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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돼서 정지에 있어. 정지에 있으면 모든 물체 합력이 몇이야? 0이야. 0인 상태인데 Q가 B를 당기는 힘이지. Q가 B를 당기는 힘. 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은 P가 A를 당기는 요 A를 당기는 힘의 세 배래. 그러니까 이걸 T라고 하면 3T라고 놓게 될 거야. 근데 모든 녀석은 합력은 0이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가 끊어지냐면 여기 요 P가 땅 끊어지면서 A는 그냥 이쪽 mg·sin·θ만 쓱 받아가지고 mg·sin·θ는 중력의 분력이죠. 빗면방의 힘이니까 중력만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중력만 잃을래. 역학적인 게 보존되지. 그치? 예. 특히 이렇게 빗면에서도 중력이 한 일은 그 mg·sin·θ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도 되잖아. 높이를 안다고 하면 mgh고요. 그 중력이 한 일인데 그게 포텐셜의 변화라는 건 알고 계시죠? 빗면이나 또는 이런 공간상에서 물체가 운동할 때 중력이 하는 일은 항상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와. 높이차가 생기면. 알겠죠? 그게 기본 중에 기본, 기본, 기본이야!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 외우기라도 해. 알겠죠? 중력, 오직 중력이 하는 일만 높이차가 생길 때 그걸 구하게 되면 높이가 나아지면 그 중력이 하는 일이 물론 뭐 아래쪽 내려오면 포텐셜이 감소라는데 그때 중력은 물론 양에 일래 mgh로 중력이 하는 일이 포텐셜의 변화량이다. 낮아지면 포텐셜의 증가량, 높아지면 미안, 포텐셜의 감소량, 높아지면 포텐셜의 증가량이 되겠지. 여튼 끊어져도 사실 이쪽 방향 mg·sin·θ 아까 전에 여기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럴 때 끊은 다음에 처음에 정지 상태에 둘다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동 거리가 3대 1이 나온대. 처음부터 여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동거리 S는 2분의 1 AT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뭐 그래프를 하다가도 2분의 1 AT제곱이 나오니까 3대 1, 이동거리가 3대 1이라는 얘기는 가속도도 3대 1이다라는 걸 빨리 해석을 해주시고 여기서 뭘 구하라는 거야? 이때 끊어진 다음부터 3S 내려갔을 때 여기 A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을 2A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을 EC라고 했을 때 그거의 B, E의 2분의 EC를 구하라는 건데 문제를 쉽게 풀려면 이두 마리가 연결될 때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인 것 같으니까 A랑 B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쉬운 거야. 알겠죠?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으로 구해서 2A 분의 EC를 어차피 그건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똑같으니까 EB라고 한다면 2A 분의 EB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알겠어? 풀어줄게.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A가 있었고 실이 있었고 B가 있었고 이쪽에 또 실이 있었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C가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그치?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요게 지금 3t, 아까 전에 요 힘보다는 요게 3배 크다 그랬으니까 이거 3t라고 하고 이걸 t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다 정지해 있어. 그런데 그렇다면 빨리 눈치를 채야 돼. 뭘 눈치채야 되는 거지? 얘가 정지해 있으니까 이 녀석 이쪽 방향 mg 산스타 중력의 빗면 방향 힘을 받고 있는데 그게 t다. 이건 끊어져도 이건 유지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요게 t면 요것도 t거든요. 그쵸? 예, 요것도 t 표시 안 할게요, 이거는. 근데 합류 0이 돼야 되니까 요게 2t다. 이런 거지. 그럼 질량도 나와. 이게 m이면 얘는 2m다라는 거. 그쵸? 예. mg 사인세타가 두 배니까 질량이 두 배겠지. 그 다음에 이게 3t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이것도 3t일 거 아니야. 작용 반작용.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중력의 빗면 방향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3t일 것이다. 이거 질량 3m라고 있다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각도가 달라요. 세타 값이. 여기 때문에 빗면 방향 힘은 3t다라는 거야. 이것만 여기서 알면 돼. 여기서는. 콜? 됐어? 이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엔 이제 끊겨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제 A라는 녀석이 내려가잖아.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 등가스 운동을 해서 3s만큼 내려갈 때, A가, 질량이 m인 A가 3s만큼 내려갈 때, 분명히 이 녀석은 이쪽 방에 뭘 받고 있는 거야? T를 받고 있는 거야. 됐어?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있던 이제 이 B가 이제 올라가잖아.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이 C, 이게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같기 때문에 이 EB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데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S밖에 못 가지. 근데 질량은 2m죠? 그렇죠? 질량은 2m이고 이쪽 방향은 얘는 몇을 받고 있는 거야? ET. 이게 바로 중력이 하는 일을 구할 때 ET 곱하기 S가 중력이 하는 일이잖아. 그렇죠? 운동의 반대쪽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음의 일이긴 하지만 ETS가 중력이 하는 일. 그게 바로 얘 포텐셜 변화량의 크기랑 똑같단 말이야. 물체를 위로 던지면 최고점 올라갈 때까지 중력이 하는 일은 MGH야.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의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MGH. 그게 포텐셜의 변화량 크기잖아. 항상 그래서 중력이 하는 일은 중력이 하는 일, 중력이 하는 일은 크기는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같은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하지. 그치? 예, 약간 좀 어려운 식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력이 하는 일의 크기는 크기만 본다면 어차피 포텐셜의 변화량이다라는 것이지. 자, 이때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분의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이건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그지? 자,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줄게. 이거는 뭐 기출문제 풀어봤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알 거예요. 가장 빠른 방법. 자, EA가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인데,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R자이면, R자임이 T밖에 안 돼. T밖에 없어. T 곱하기 3S. 이렇게 쓸수 있겠지. 물론 뭐, 가속도는 얘가 A라고 한다면 얘는 몇 A예요? 3A인 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R자임은 얘는 3MA이고 얘는 2MA야. R자임이. 그렇죠? 예. 됐습니까? 이게 바로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T와 S로 표시를 한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E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EB.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C는 지금 질량도 모르기 때문에 뭐 질량 구하려고 또 가속도 가지고 막 구해야 되니까 질량을 그냥 C 말고 B로 자꾸 C라고 하니까 욕할 것 같아. 그렇죠? B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즉 우리는 EB를 구하면 되는 건데 EB는 얘의 B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랑 그 다음에 B의 포텐셜 변화량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얘의 R자임이한 일 운동에너지 변화량인데 사실 뭐 R자임이한 일은 이렇게도 할수 있어. 3MA.
삼에메이 알짜임이 한 일, 뭐 삼에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랑 같아야 돼, 그지? 근데 우리는 t라고 우리가 딱 규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얘는 이게 b의 운동에 대변량인데, 그럼 b의 알짜임이 한 일이야. b의 작용 알짜임, 알짜임은 em 곱하기 a, 알짜임이 한 일, 알짜임 ema 곱하기 거리, ema, ema 곱하기 s. 이게 ema, ema 곱하기 s거든요.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2지? 9분의 2a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이만큼이 증가를 했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변화량. 포텐셜 변화량은 ETS거든요. ETS. ETS는 ETS. 그렇지? ETS는 이거의 3분의 2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분의 2가 이렇게 증가를 해. 두 개 더하면 9분의 8 아닌가? 9분의 그렇죠? 예. 6. 9분의 8이잖아. 끝났잖아. 이게 2b래잖아. 2a분의 예. 9분의 8이야, 답은. 정답은 9분의 8입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죠? 가장 이제 깔끔하게 푸는 방식이야, 이게. 여긴 되게 많은 게 들어가 있어. 알짜임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량, 그렇죠? 등가스도 운동에서, 등가스도 운동에서는 여러분들 뭐 VT 그래프를 뭐 그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가 뭐 T일 때 이거 AT라고 해서 이동거리는 2분의 1 AT 제곱 이런 거 자꾸 하다 보면 이건 외워지잖아. 같은 시간이니까 가속도랑 이동거리 비례한다. 이동거리가 3대 1이니까 가속도 3대 1이다. 이걸 찾는 거죠. 저것도 들어가 있지. 알짜임이 아닌 운동의 변화량. 그 다음에 포텐셜 변화량은 중력이 하는 일. 이런 식. 되게 단순하게 푼 것 같지만 대단히 역학적 실력이 아주 높아야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서 깔끔하게 빨리 9분의 8을 구한단 말이야. 답이 9분의 8이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구평대비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풀어나가는 방식을 잘 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혹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혹시 이런 건 난 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란 말이야. 구평 전에. 뉴턴 역학은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킬러도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몇 번 얘기했지? 킬러 포기하지 말라고. 왜? 킬러를 포기하면 킬러를 계속 공부하면 힘들더라도 뉴턴역학 세 문제, 심지어는 유체역학도 뉴턴역학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의 네 문제, 이런 시너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뉴턴역학은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 물론 다른 것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 하여튼 구평 대비 캐스트로 작년에 구평에 가장 많이 틀린 두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놓친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잘 보완하시면서 구평 대비하시고 꼭 잘 보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